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. 구독 좋아요 빨리.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왜요? 구미 눈 봤어요? 그게 말벌이에요? 봐봐요 지금 잠깐 봐봐요. 아 여러분, 그게 벌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지금 구미 눈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. 여러분 보십시오 구미 눈. 아 보이잖아 뭐. 아니 잠깐 여기가 카메라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눈이 엄청 부었어 보면이. 아침에 더 부었었는데 다행히 지금. 왜 아픈 척해?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모기 때문에 그런 거고.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집에 벌이 살고 있어요. 엄청 큰 벌이. 거짓말. 아 진짜 내가 발견 어제 재현을 제가 해볼게요.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. 아 잠깐만 차 뭐 놓고 왔었는데? 뭐야 저? 뭐야? 제가 졸려 들어간다고? 뭐야? 지금 먼저 나가서 한번 보시죠. 와, 지금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막아놨잖아요. 막아놨는데 봐봐요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꾸 뭘 찾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졸려 쏙 들어가는 거. 저기다. 어디? 어디? 잠깐만 이게 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? 기다려 기다려. 지금 카메라 놔둬놨거든요. 아 이게 잠깐 카메라 보이나? 어디 갔어? 그럼 봤어요 벌? 어디 있다? 쫄쫄 아빠 빨리 와. 어디? 쟤 뭐야 근데? 엄청 큰데 벌이? 찾고 있는 것 같아. 그냥 꿀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. 봐봐요 여기 아까 들어가는 거 이제 봐봐요. 얘 이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근데 저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죠 도대체? 너무 작은데? 오! 잠깐만 잠깐만 이거 또 왔어 집 꾸미는 것 같아요. 집 꾸미는 것 같아요. 아니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?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카츄? 그림자를 보고 알아맞혀보세요. 그래! 이 녀석은 가위벌입니다.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마디의 수북한 털과 예리하게 발달된 큰 턱을 갖고 있죠. 가위벌의 처참한 흔적입니다. 나뭇잎을 가지고 육아방으로 이동 중이군요. 이 녀석들은 주로 나무의 줄기속 동그란 원통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육아방을 직접 꾸미기 때문이죠. 지금 난리 났거든요. 지금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?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? 지금 한두 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. 어떻게 해야 돼 저거? 어떻게 저기에 집을 만들 수가 있지? 지금 여러분 보면 지금 일부러 여기 막아놨거든요? 네. 아 진짜 벌집인가 봐. 여기 두 마리가 나타났어. 아 벌 봐. 여기 얘가 여기서 안 벗어나고 계속 돌아다녀. 아 자기 집 지키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가 보다. 자기 집 지키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럼 이거 무슨 거야? 알단 노래. 약을 뿌려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? 이 안에 그 에프킬라스 뿌리면 될 것 같은데. 보이시나요?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애?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와 어떻게 저기다가 알을 갔지?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. 좀 안 좋긴 하지만 좀 여기 벌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. 위험하니까 어디 약을 뿌릴까요? 네 알겠습니다. 뿌려보겠습니다. 지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깡 것 같아요 진짜. 알깡 이거 봐봐요 벌들이 엄청 많아. 아니 제일 걱정되는 게 뿌렸을 때 막 벌들 엄청 나올까 봐.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먼저 뿌려보겠습니다. 무서워. 벌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. 저희 집에 이거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. 형님! 어디? 여기 벌! 우와! 벌이 많아! 뭐 안 죽는데? 아 제가 이거에 안 죽는 거 아니야? 오! 지금 이거 진짜 지키는 거! 오! 두 마리! 두 마리! 뿌리겠습니다. 아니, 잠시만요. 어디 있어? 제가 부를게요. 비리비 레이
어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오! 아, 이거 어디 온 나무집이냐? 뭘 떨어뜨린 거야 도대체? 이리 와봐. 에이, 그거. 이게 뭐죠? 이게 뭐야? 그냥 나뭇잎 같은데? 왜 나뭇잎을 넣지? 알! 그 보관하려고. 신기하네. 어쨌든 벌은 유용합니다 지금. 이 땀 여러분 보시죠 지금 벌한테 도망가는 저 이 뭐야 이거 지금 눈 아프지 땀 들어가서 일로 와. 이 뭐야 이거. 아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. 어 나왔다 어 도망갔어 빨리 잡아 빨리. 다시 올 거야 분명히. 차 이렇게 간다. 맞아 잘했어 분미. 아 여러분 지금 저는 몰랐는데 이게 벌똥이래요. 벌똥. 보통은 이렇게 써? 아니 진짜 이게 근데 가만 놔두면 안 지워진대요. 지금 제가 손으로 해봤는데도 이거 봐봐 이거 자국이 남았죠. 밀었는데도 지금 이거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어. 이거 똥이야? 어! 똥! 근데 이것 때문에 폐차하는 차가 있다는데 와. 벌 배설물은 약산성이어서 특히 차량의 경우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폐차까지 고민해야 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벌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희 집에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. 이거 지금 보면. 아 냄새 맡고 안 오네. 어 왜. 물이. 왔다. 왔어. 지금 두 마리 사자가 다 왔거든요. 완벽할 때 잡으셔야 돼요. 아 지금 냄새 맡고 이제 못 오는 것 같아. 와 이게 벌과의 전쟁입니다 진짜. 여러분 다음번에 잡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이제 냄새 맡고 안 오는 것 같아. 어디 갔어? 졸러 갔어. 왜 의심됐어? 이거 마무리할까요? 네. 지금 8분 나오겠죠? 어 깜짝이야. 뭐야? 너무. 이거 찍혔어요? 네. 도망가는 거? 딱 끌려는 찰나에 공격해가지고. 아, 안 끊었어요? 네, 다 끊었어요. 지금 무서워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작전상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쪽으로는 안 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잡으면 또 뭐야?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보여주시고. 잠자리인가? 오, 잠자리. 어, 가자. 잠자리.